내뿜은 여름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요즘 내 몸이 원하는 단 하나의 메뉴 쫄깃쫄깃 혀끝에 촥촥 삼기는 면발 회오리 새콤 칼칼 시원한 육수까지 들이키면 차가워 너무나 온몸이 너무 시려 냉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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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친 내 몸에 단비 같은 그대 냉면 커밍소 여러분 여름 보양식으로 많이 삼계탕을 샀는데 사실은 1위가 냉면입니다. 여름에 전 사실 그리고 땀이 많기 때문에 여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. 오지 않. 저는 봄 여름 여름 여름이거든요 사계절이. 계속 여름이에요. 근데 단 하나 냉면 먹을 생각에 여름을 굉장히 기다려요. 아 그렇군요. 네. 너무 좋아. 저는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냉면집은 제가 잘 알아요. 아. 이 동네도 알고 있습니다. 네. 어, 이 동네? 이 동네도 하나 있어요. 저만의 냉면집이. 궁금하세요? 나는 하나 찍어줘요 문자로. 김지혜 씨는 비냉이에요 물냉이에요? 아 이거 참 힘들어지죠. 그럼 짬뽕에 저장해야지. 물냉 먹을 거면 평양냉면, 비냉 먹을 거면 함흥냉면. 전 물냉이에요. 아 물냉이에요? 저는 물냉이에요. 저는 끝까지 물냉이에요. 아. 그리고 한 명을 데리고 가죠. 비냉 시키게. 아 그렇지. 그리고 물냉을 먹으면서 비냉 두 숟가락 뺏어 먹어. 하여튼 내 거 손대기만 해요. 같이 안 갈 거야. 지금 냉면 얘기할 때 비냉 드세요? 물냉 드세요?라고만 물어보는데 그 사실 그렇게 구우면 하는 게 아니라 면발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여태까지는 비냉이냐 물냉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걸 너는 면발은 뭐니? 이렇게 냉면 얘기할 때 서로 물어볼 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아마 생길 겁니다. 자, 백설명이에요. 냉면 먹으러 어디까지? 가방이!